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시작 부분 벡타로부터 우리 파트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위에 웹주소의 파트 1 부분에서 행렬과 데이터 분석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배울 이 그 명령어들에 대한 내용은 이 주소 sagelabmanual2.htm에서 이 리니어 엘지브라에 관한 명령어들, 파이썬 기반의 명령어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이 주소에서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합, 스칼라 배에 대한 그런 명령어는 이렇게 벡탈 더하고 스칼라 배하고 하는 명령어는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벡타의 크기 또 매그니튜드 노름을 구하는 명령어는 벡타 A의 노름이란 명령어로 A점 노름으로 구할 수 있고, 인너 프로덕트를 구할 때는 A하고 B 벡타를 정의해 주고 그 다음에 A점 인너 프로덕트 가로하고 B, 그러니까 A와 B의 인너 프로덕트 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벡터의 정사형을 계산할 때는 프로젝션 오브 y 온투 x를 구할 때는 벡터를 주고 그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요 p를 프린트를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과 평면의 사이의 거리 또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의 행렬을 어그먼트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행렬의 RREF를 구하고 또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 행렬을 더하고 행렬의 스칼라벨 해주고 행렬을 곱하고 또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를 구하고 역행렬을 구하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역행렬을 구하라. 역행렬이 구해지는 걸 보면 이건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죠. 또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하는 과정, 어떤 로우에 다음 로우를 더하고 또 어떤 로우에 다른 로우에 상수배라는 것을 빼주고 하는 식으로, 그 다음 RREF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 코드 역행렬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 대칭 행렬인지 또 반대칭 행렬인지를 확인하는, 그 다음 디터미넌트 를 구하기 위해서 짝치환인지 홀치환인지를 확인하고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또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구하고 또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역행렬을 구하고 특성 다항식을 구하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 고유 벡터를 구하고 여기서 이 고유 벡터가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각 고유값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는 이것으로 하나 존재한다. 그런 의미이고, 플러스 3이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개, 1, 0, 1과 0, 1,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1차 독립인 벡터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이고, 또 선형 변환을 정의하고, 선형 변환의 이미지를 구하고, 또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을 구하고, 또 커널, 를 구해서 전사인지 단사인지 등을 확인하고 또 직교 행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선형 변환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해서, 그래서 이 세 점이 선형 변환을 통해서 두 배로 확대되는 경우, 그래서 0부터 3까지를 그러니까 0부터 6까지를 두 배씩 늘어났죠. 이것을 층 밀림,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밀은 경우고 3분의 파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의미고, 그 네 가지 경우를 다 동시에 보면 두 배로 늘린 경우 또 측밀림을 한 경우 회전을 시킨 경우가 다 보여지는 경우죠. 그리고 그런 명령어들을 이거는 이제 성균관의 S자를 두 배로 늘리고 그리고 한 배만큼 측밀림하고 3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킨 도형을 한꺼번에 보여지는, 즉 이런
선형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얼마든지 여러 가지 행렬들을 곱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미지의 변환들을 만들어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만화 영화가 바로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행렬들을 연속해서 곱해주면서 열방에서 랭크를 구하고 또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구하고 그람시미츠 전기집계화법을 구하고 기저변환을 하고 행렬의 대각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행렬의 대각화를 하고 또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을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코드들, 또 일반화된 역행렬을 구하는 코드 등등 필요한 대부분의 코드를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주소에서 보면 LA랩에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선형 연립 방정식 여기에서 연습 문제 해법 풀이 과정들이 다 설명되어 있으므로 문제 풀이 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주소를 활용하셔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고 뭐 샘플 이그잼이라든지 등등도 이 자료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참고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선형 대수학 그 빅북 무료 전자 교재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교재를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벡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사형 또 최단거리에 대한 설명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자, 1장 1절 벡터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실습 사이트는 이 주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만 쭉 이해하면서 읽어가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습실을 이용하고 이 교환을 이용해서 학습하셔도 됩니다. 자, 스칼라는 길이, 넓이, 질량, 온도 같이 크기만 주어지면 완전히 표시되는 그런 오브젝트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 크기만으로는 그 오브젝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크기와 방향까지 지정해야만 완전히 표현되는 그런 오브젝트를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유형 성분으로 2차원, 3차원 공간의 벡터는 화살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시작점과 종점이 있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서 크기가 0인 벡터를 우리가 0벡터라고 합니다. N차원 벡터는 N개 실수의 순서조를 N차원 벡터라고 하고 우리가 표시할 때 X equal 이렇게 표시할 때는 우리는 N by 1 행렬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벡터, N차원 벡터라고 하면 N by 1 이런 행렬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이프 칠 때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로로 해서 X equal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N by 1으로 표시해야만 여기 AX, A 여기다 행렬 XA를 곱했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이 수학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XID를 X의 성분이라고 하고 벡터의 두 벡터가 같다는 의미는 이 두 벡터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각각의 성분이 XI가 YI하고 같을 때 X1이 Y1과 같고 X2가 Y2와 같고 XN이 Y1과 같을 때 우리는 X equal Y라고 합니다. 벡터 합과 스칼라 배, 벡터 X가 R와 Y가 RN 안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스칼라 K에 대해서 두 벡터의 합, X 플러스 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스칼라 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오던 것이지요.
또한 RN에서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0 벡터 또는 원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0 벡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임의 벡터 X에 대해서 0 벡터를 더해주면 자기 자신이 되고 또 임의 벡터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배 X 벡터를 더해주면 0 벡터가 됩니다. 우리는 이때 마이너스 1배 X 벡터를 그냥 마이너스 X로 정의하고 이것을 X의 음벡터라고 합니다. 네가티브 벡터. X의 네가티브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N차원 벡터들 전체의 집합을 N공간 RN으로 나타냅니다. RN. 이것은 N차원 벡터들 전체를 모아놓은 벡터들의 집합으로 두 개의 연산,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함께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므로 이것을 우리는 N공간 또는 N차원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RN. 예제는 R4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덧셈, 뺄셈, 스칼라벨을 구하는 연습 문제가 있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6, 2, 마이너스 2, 4를 구해줄 수 있죠. 이렇게 4x1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실습하는 것은 뭐 바로 실습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적, 노름. 자, 내적 인너 프로덕트를 배우기 위하여 첫 번째 노름을 정의하죠. 빅픽처에서 이미 다 설명했죠. RNA 벡터 X에 대해서 X의 노름은 각각의 성분들의 스퀘어들을 다 더해서 스퀘어루트를 씌워준 것이라고 했죠. X의 노름을 쉽게 계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의에서 X의 노름은 원점에서 점 P, 요 X1, X2, Xn에 이르는 거리로 정의됨을 의미하는데 RN의 두 벡터 X와 Y에 대해서 X-Y의 노름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됩니다. 즉 X-Y의 노름은 각각의 디퍼런스들의 스퀘어들을 다 더해서 스퀘어루트를 취해주는 것으로서 요거는 두 점,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제 2번에서 우리가 주어진 두 벡터의 노름 또 디스턴스, 거리를 이제 구하는 계산을 실제로 손으로 해보았죠. 이 손으로 계산한 것을 코드를 이용해서 실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 X와 Y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A의 노름 또 B의 노름을 코드로 파이썬 기반의 코드로 구해보고 또 A, B의 노름 즉 디스턴스죠를 구해보라고 실제로 시행을 하면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3 스퀘어 루트 2 그 다음 스퀘어 루트 오브 30 그 다음에 5 스퀘어 루트 오브 2 그게 스퀘어 루트 오브 X-Y 디스턴스죠.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벡터가 있으면 벡터를 정의해주고 이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노름과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뀌어지고 다른 벡터가 되고 크기가 5차원으로 또 6차원으로 바뀌어지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주어진 두 개의 벡터의 노름과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만 배우면 모든 큰 사이즈의 벡터에 대해서도 노름과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너 프로덕트 내적 두 개의 벡터 XY, RN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 XY에 대해서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프로덕트를 더해준 것을 우리가 XY의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 또는 dot 프로덕트라고 표시하고 X dot Y 또는 XY의 꺾기 즉 또는 Y 트랜스포즈 X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을 이용하여 노름은 X와 X의 내적은 노름의 제곱 하고 같아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X와 X의 인너 프로덕트는 스퀘어루트 오브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플러스 Xn의 제곱이므로 그것은 제곱 요거의 제곱이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스퀘어루트가 필요 없죠. 요거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노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cos 요거는 오타입니다. 요 스퀘어 요거의 제곱이 누름의 제곱이 되고 x의 인너 프로덕트가 되는 것입니다. cos 슈와르츠 부등식 Rn의 임의의 벡터 xy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때 등호는 xy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실수배일 때만 성립합니다.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 자주 보던 모습이 있죠. xy의 인너 프로덕트의 절대값은 less than equal to x의 노름 곱하기 y의 노름이다. 실제 우리가 xy 벡터가 알파 안에서 주어져 있을 때 내적을 한번 구해 보면 그 인너 프로덕트는 벡터 xy가 주어졌을 때 a와 b를 프린트하고 a와 b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두 벡터의 내적이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벡터가 바뀌고 다른 경우라도 내적은 쉽게 구해질 수 있죠. 이어서 정사형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 X의 X 위로의 Y의 정사형. Y의 X 위로의 정사형. 요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요 Y에 여기에 등을 비치면 그러면 그 이미지가 바로 P가 되는데 그 P는 X라는 벡터 방향 갖고 크기만 다름으로 X의 상수배 T를 곱해 준 걸로 표현할 수 있죠. P=TX. 요 t는 무엇이냐?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벡터 x가 o, q, 또 y가 o, p로 가는 벡터가 R3 안에 있고 x는 0 벡터가 아니라고 할 때 p에서 o, q로 내린 요 수선의 발을 s라고 할 때 벡터 o, s를 p라고 놓으면 요 p는 x 위로의 y의 프로젝션. y, 프로젝션 y onto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시할 때 y, 프로젝션 y onto x equal p로 표시합니다. w는 여기서 y에서 p를 빼준 w가 돼서 p에다가 w를 더하면 그러면 y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벡터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x의 직교인 y의 벡터 성분, 벡터 컴포넌트를 w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y는 두 벡터 p와 w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p가 x의 평행이므로 p는 tx이고 y-p는 x의 직교이므로 y하고 x하고 y-p는 orthogonal 직교가 되죠. 그래서 내적이 0이 되죠. 인너 프로덕트가 요걸 풀어주면 x.y-x.p가 0이 되는데 요 p는 tx이므로 요걸 교환해 주면 요걸 요쪽으로 이동시키면 t는 x의 인너 프로덕트 위분의 x하고 y의 덧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보통 쓸 때 우리가 이런 포지션으로 쓰고요. 그래서 y와 x의 인너 프로덕트 over x의 노름의 스퀘어로 t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언제나 이 수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t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R3의 벡터 y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프로젝션 오브 y onto x는 tx이고 여기서 t는 바로 이것이다. y와 x의 인너 프로덕트 over x의 노름의 스퀘어로 그 t가 구해진다. 그래서 x가 다음과 같고 y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x 위로의 y의 프로젝션, 프로젝션 y onto x, 그리고 또 벡터 성분 w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w는 y에서 프로젝션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하여 먼저 y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15가 되고, 그리고 프로젝션은 tx인데 t 값이 이것이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 15 over 14이고 그 다음에 x는 2, 마이너스 1, 3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죠. 그리고 y에서 요 p를 빼주면 그러면 w를 구할 수 있죠. 자, 프로젝션. 그 다음에 벡터 성분 w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것을 그대로 코드로 짠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x하고 y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y와 x의 인너 프로덕트 또 x와 x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해준 다음에 p는
다음과 같이 y와 x의 inner product over x하고 inner product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는 y에서 p를 빼주어서 그걸 프린터라고 시키면 바로 구해진 값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손으로 구한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게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어도 또 5차원이어도 6차원이어도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션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평면상에 있지 않은 벡터 한 점으로부터 요 평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 여기에 보통 2차원일 때 이런 문제가 이전에 수능에 많이 나왔던 문제지요. 이걸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점 P와 평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퀄 0 사이의 최단 거리, 즉 이 거리죠.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면 되냐면, 이 벡터의 이 평면의 노말 벡터인 ABC 위로의 프로젝션을 구하면 이 벡터가 됩니다. 이 벡터의 길이와 이 벡터는 같죠. 따라서 이 최단 거리 이것은 바로 이 프로젝션의 늘 P라고 했을 때 P의 노름을 구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최단 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P란 점으로부터 이 N이란 벡터 ABC, 이게 노말 벡터입니다. 이것과 프로젝션인, 그리고 이 노말 벡터의 하이퍼 프레임이 바로 이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벡터 V의 N 위로의 프로젝션, 즉 프로젝션 오브 V onto N을 구해서 그거의 노름을 구하면 바로 그것이 이 값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요 식을 이용해서 점 P에서 요 평면에 이르는 디스턴스를 구하면 여기에 노말 벡터는 N은 1, 3, 마이너스 2이고 요 P의 요 N 위로의 프로젝션은 N과 P를 주고 나면 요 프로젝션을 구해서 인너 프로덕트와 노름을 구해서 프로젝션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요게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최단 거리는 7분의 5의 스퀘어루트 14, 손으로 구한 것과 거의 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3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4차원 또 5차원 이런 공간의 벡터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에는 손으로 그림으로 5차원 공간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원 공간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들 사이에가 만드는 그런 이 평면과 그 평면상에 있지 않는 그런 벡터 사이의 최단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드의 파워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1의 섹션 1 벡터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파트 1에서 벡터 그리고 프로젝션 정사형 그리고 N-1차원 평면과 그 평면상에 있지 않은 N차원 벡터로부터의 최단 거리 를 구하는 그 디스턴스를 구하는 문제를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그 강의실에서 다시 실습해보고 또 그 교재에 있는 문제나 또는 다른 책에 있는 문제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코드를 이용하여 실습해보고 그것을 iCampus Q&A에서 공유하시면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하고 또는 답변하고 그 다음 예습하고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상으로 벡터 정사형 최단거리 부분을 마치고 다음에 연립방정식 행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